도치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전면구 도치가 있어요. 도치. 이것도 안 했는데. 주어 동사에서 only 도치가 있어요. 요거 써보자. only 도치. 이거 중요해요. only you.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사랑해요. 이걸 초점부사라고 합니다. only가 명사를 꾸며주죠. 그죠? 주어가 아닌데 주어 자리에 나갔지만 도치 안 해요. only가 문두에 나가도 도치 안 합니다. 그런데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오면 이런 게 only 다음에 요런 게 나오면 도치합니다. 별표. only 도치 별표.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only가 나오고 1992년 부사가 나왔잖아요. 시가 in 뭐 in 1999년 이렇게 쓸게요. in 1999년 부사구가 나왔죠. 그럼 동사 주어 써야 돼요. Only when. 그래서 Only when 도치 이렇게도 외워요. 요렇게 나가죠. 그렇죠? 단지 뭐뭐 할때 주어 동사 별표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별표 이렇게 외우 1번, 2번, 3번. Only if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별표 요렇게 요거 3개 1, 2, 3번 only 도치 큰일 날 뻔해. 제일 중요한 건 아는데 only 도치 그치? 자, 예문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only if는 뭐냐 if only는 뭐냐 이거부터 가야겠죠. 그죠? 다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다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얘는 뭐냐 하면 단지 뭐뭐라는 조건에서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 이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도 되죠. 뭐뭐 하는 한. 전제가 달리는 조건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 뭐가 있어? as를 써도 되고 so를 써도 되고 so long as. as long as 주어 동사가 있죠. 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in, so, far, as가 있죠. 주어 동사. 전제가 달리는 조건. only if는. 됐죠? only. 그러니까 only 다음에 if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치해야 될거 아니야. 도치. 그죠? 그냥 only if. 뭐, 그냥 외우지 말고. only 다음에 if절이 나왔단 말이야. 웬만 알지 말자 이거야. Only when은 너무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도치에 Only when 도치 이렇게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근데 Only if도 알자. 그러면 이번에 if only는 뭐냐? 얘는 I wish라고 쓰면 돼요. I wish 이렇게 쓰고 또 이제 I wish 가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나오면 또 자세히 합니다. 지금 도치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도치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문 하나 쓰세요. If only I were rich. 요거 하나만 쓰세요.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I wish가 뭐야? 좋을 텐데잖아. 바란다 이러지 마세요. 좋을 텐데. 내가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If only I could see.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B동,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were 쓰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예문을 준 거야. 됐죠? 그래서 if, only는 뭐고, only if가 뭔지도 알고, 또 뒷부분에 나오면 자세히 해줍니다. 지금 이제 도치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only 도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네. 막. 7번? 11번? 11번. 한 15개는 해야 되는데, 그치? 자. 전면구 도치. 전면구가 뭐야? 전치사 명사죠.
그렇죠?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주어가 아닌 얘는 전면구도 부사구야. 부사구란 말이야. 부 단어 이상이면 구라 그러잖아. 고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Between. Between you and me. 됐죠? Exist on exception. Exceptionally close relationship.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이거 나오자마자 뭐예요? 도치, 주어 동사, 일형식이면 동사가 통째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치, 된 것만 보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돼? 후일치. 그래서 S 붙여야죠. 그런 것. 그렇죠? 전면구 도치. 그렇죠? Between you and, between A and B. 이거 전면구잖아.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I 쓰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관계가 존재해 있어. 그렇게 할 때.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치를 왜 해요? 기본적으로는 강조.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도치는 왜 해? 기본적으로 강조다. 오케이.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어가 길어서 뒤로 뺄 때도 어쩔 수 없이 도치를 하기는 하지만 뭐 이제 하나 몇 가지 더 있어. 뭐 저기 보어 도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로 직접적으로 뭐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마다 해주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해줬습니다. 수고했어요.